500만의 유기견을 새로운 가정에 입양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저 능력자 아닌가요? 경기도 화성의 유기견 큐피트라 불리는 사나이를 찾아오세요. 와, 여기 가면 뭐 좋은 한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한수를 찾아간 곳은 경기도 화성.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사랑의 큐피트 맞으십니까? 예, 네, 사랑의 큐피트 보훈견 암센터장 여운창입니다. 유기견의 큐피트 두 번째 제안자 여운창 씨를 소개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네, 선생님이 그 시민의 한 수, 예, 예. 최고의 한 수를 보내주셨는데 예, 예. 500여 마리를 다시 제 입양을 보내셨다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그 비법 예. 공개해 주시죠. 아, 저를 따라오십시오. 아, 그래요? 예. 자, 드디어 그 비법 알려주시는 건가요? 우와! 아이고, 우진 씨 눈에서 꿀 떨어지겠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태어난 지 채 1, 2년도 안 돼 버림받았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지금은 이곳에서 견생이막을 준비 중이지만 원래 안락사 식전까지 갔던 아이들이랍니다. 아유, 우진 씨 안녕. 안녕, 안녕, 우진 씨. 오, 잘 왔죠, 잘 왔죠. 어, 너무 예뻐요. 아니, 어쩜 이렇게 또 털을 또 예쁘게 깎아놓으셨네. 와, 너무 예쁘다. 이건 뭐예요? 구름인데 이름이? 청각장애인 보조견이에요. 청각장애인 보조견이라는 게? 소리에 예민해서 저희가 이제 선발하여서 아~ 특허 훈련을 시켜서 이제 지금 합격이 됐습니다. 훈련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아, 2년 정도 됐어요? 네. 이렇게 훈련을 시킨 목적이 뭡니까? 청각장애인 분들한테 이제 소리를 알려주고 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특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등 분야도 다양하고 훈련생 후보는 여기에서 단 1% 안에 꼽히는 똑똑한 아이들만 될 수 있다는데요. 걱정 마세요. 합격 못해도 독거노인을 위한 일반 반려견으로 입양이 된답니다. 쳐나왔음, 쳐나왔음, 향, 쳐나왔음. 이번에는 중형견의 견사를 가봤는데요. 아이고, 손님이 온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이고, 요 녀석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이고, 기다렸어요. 와, 이건 뭐야? 이거 뭐예요? 마블? 예, 마블이. 마블이, 잠깐만요. 아, 지체장애 도우미견. 이건 어떤 건가요? 지체장애 도우미견? 거동이 불편하시면 그렇게 네네. 뭐 물건을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도우미견입니다. 아, 그래서 이름이 마블이구나. 슈퍼히어로. 예,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아, 야. 마블아. 마블아.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같은 경우는 예. 물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을 판단했을 때 저희가 데리고 와가지고 일단 기본 훈련을 한 달에서 석 달 훈련을 시킨 다음에 네네네. 아, 얘가 정말 그쪽으로 소질이 있다. 네. 그러면 특화 훈련을 갖다 한 2년 동안 시키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줄 우리의 히어로 마블. 정말 영웅처럼 장애인의 도우미가 될 수 있을까요? 직접 훈련에 나선 우진 씨. 딱 강하게 내가 너보다 위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앉아! 엎드려! 일어서지 마! 기다려! 이야, 이 녀석 이름 갑주마네. 바로 옆에 간식을 두고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데 아이고 기특하다 기특해. 자, 명령은 따라야겠고 간식은 먹고 싶고 우진 씨 한번 봤다. 그리고 다시 간식 한번 봤다. 자, 간식을 향한 애절한 눈빛도 모자라 이젠 침까지 흘리네. 드세요.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맛있게 간식을 먹어치웁니다. 이렇게 해서 1, 2년 정도 계속 교육을 시키시다가 이제 막상 이제 입양이 됐다. 아, 그러면 기분이 좀 어떠세요? 딸을 좋은 곳에 시집 보냈던 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마음이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잘 키운 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네네네. 잘 키운 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버려진 반려동물 우리 이 유기견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예, 예. 도우미견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아지로 탈바꿈을 시켜준다. 예, 예. 아, 정말 이게 최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예, 예. 한때는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마블이 이유도 모른 채 주인에게 버림받았던 상처를 딛고 야, 이제는 씩씩하게 훈련받으면서
새 가족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블아, 우리 2년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쥐 만나 꽃길만 걷자. 알았지?